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.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가 미국 내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달에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 법인을 공식적으로 설립했다고 발표했는데요.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전략적 협력을 맺고 부지 선정과 기업 결합 신고를 이어갔습니다. 합작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지어지게 될 공장은 다음 달부터 착공을 시작하고요. 완공은 2024년 말을 목표로 양산은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. 해당 공장은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40kW시의 규모이고요. 생산된 배터리는 북미 혼다 공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. 양산은 신규 공장에 총 44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지분은 LG에너지 솔루션이 51%, 혼다가 49%를 보유하게 됩니다. 이 시장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일정에 맞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,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, 이 3대 그룹 총수도 일제히 출국했습니다. 이들 윤 대통령과 함께 글로벌 기업인들과의 오찬 행사를 갖고 산업계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요. 현지 시간 15일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도 참석했습니다. 한편 오찬에 앞서서 진행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정상회담에서 이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요. 방산과 원전 등 13개 분야에 대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. 양국은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,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. 앞서 이 세 그룹은 아랍에미리트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기업 지배구조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손보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.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. 먼저 SM은 사외 이사 비중을 현행 25%에서 과반수로 대폭 늘리게 됩니다.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규정도 바꿔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했습니다. 또 SM은 이사회 권한과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3개 이상 도입해서 이사회 전문성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사외이사들이 외부 자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SM은 이번 글로벌 수준의 이사회 구조 개편을 통해 글로벌 엔터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요. 또 주주 가치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SM 관련한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LG유플러스입니다. LG유플러스는 서울교통공사와 도심항공교통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두 회사는 삼성역과 수서역 같이 교통수요가 많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UAM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게 되는데요. 이를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는 복합환승센터 도입을 위한 행정사항과 또 수직 이착륙 비행장 인프라를 지원하게 되고요. LG유플러스는 노선 운영을 위한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뒤에 UAM 제반 통신, 기술 실증에 나서게 됩니다.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GS건설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또 국토교통부 주최의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요.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와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. UAM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